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그동안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진노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미가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신약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복음의 아주 진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나? 마치 복음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로마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인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읽다가 보면 마치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이 사망과 또 이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복음서의 복음의 진수를 지금 미가서 마지막 장에서 이 미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신 거구나. 이렇게 진실하신 것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고 무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죠.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무 소망이 없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이 세상 소망을 바라보고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재앙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외양간에 우리의 밭에 포도나무도 없고 또한 무화과나무도 없고 모든 실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즉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 말하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그저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서로 원수가 되어 삽니다. 서로 남을 죽여야,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원리처럼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 군장과 재판자도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한다.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자도 선한 종교인들도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에게도 아무것에도 우리가 의지할, 믿고 따라갈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참 이 말 표현이 말이죠.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당신의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번제물 송아지를 가져옵니까? 천천의 수양을 가져옵니까?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옵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칩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무작정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저 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정말 천배 만배 그저 절하면 부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게 뭐죠? 사실은 회개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이 세상에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회개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회개했으면 삭발을 하고 평생을 세상과 등지고 목탁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날 위해 생명 주신 내가 드리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생명 주신 그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요, 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이 아닌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이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실 날이 눈앞에 와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 되셨지요? 천국 갈 준비 되셨지요? 구원 받으셨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천국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요 참 요상합니다. 그게 겸손의 말 같게 들리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우리의 고백은 적어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몹쓸 정말 악한 죄인이지만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이제는 가까워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나는 못 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구약 그 오래전에 아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이 미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하는 이 고백. 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내게는 공로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이 원수야 이 마귀야 이 사망아 네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우리 성도의 고백을 미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을 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한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심판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고 내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공의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뭘 가져가셨다고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의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엿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리라.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공의를 행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요청하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이제는 허락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주님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사망아, 원수야, 죄야,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서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세상의 원수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밟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책망하셔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말하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등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예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시편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그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믿어도 맞아. 주님이 나의 죄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이 멀리 옮기셨어요. 누구에게로? 자신의 등 뒤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밟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미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직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저주 속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그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